둘, 셋, 야! 진짜 이러면 젊어지는 겐가? 예, 저희 회사가 개발한 이 기계는 당신의 세포에서 전성기였던 젊은 몸을 생성해 당신의 지금의 기억을 넣음으로써 기억은 그대로 몸만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잘 부탁하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오신 손님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생각보다 늦구만. 언제 시작하는 거지? 축하합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잘 될 줄이야. 그런데 이 낡은 몸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쪽에서 직접 처분하지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또 이용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 사람이 젊어지는데 성공한 모양이구만. 이제 내 차례인가? 이제 이수건님 차례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이게 진짜 제 몸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젊어진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젊음을 얻으셨으니 소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난 살아있다고. 아니야, 난 죽을 수 없어. 잘 가세요.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자, 그럼 다음 손님 받으러 가볼까?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다.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를 띄울 음악을 틀어놓고 예쁜 옷을 입었다. 언제쯤 오려나? 남자친구에게 어서 오라는 의미로 대문을 활짝 열고는 남자친구를 초대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다. 응? 문자가 와있네. 미안. 나 오늘 야근이라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매번 이런 식이야. 전에도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항상 나만 노력하고. 이게 남자친구냐? 열받아!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매번 그랬다고, 매번! 연애만 벌써 9년째인데 이렇게 중요한 날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설거지 다 해야겠네. 헤헤, 놀랐지? 나는 너무 놀라 가지고 있던 포크로 들이찔렀다. 찔은 촉각이 느껴지고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린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어! 여보세요? 저기 지금 우리 집에 강도 같은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이 집인가 보구만! 문을 열겠습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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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이 사람은 뭐야? 어? 아, 잠깐만, 신고자한테 일단 먼저 전화를 해야겠어. 띠또띠또또또띠. 경찰한테는 언제 연락이 오는 거야? 어?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그 댁 거실에 있습니다. 아, 신고하신 수상한 남자가 목에 포크 자국이 난 상태로 쓰러져 있네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정당방위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런데 강도가 훔치려고 한 게 이 결혼 반지입니까? 네? 경찰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찌른 그 사람은 설마... 어느 학교에 전교 1등과 2등이 있었다. 2등은 무슨 짓을 하도 1등을 따라잡지 못했다. 아, 힘들다. 시험도 끝났고 오늘은 그냥 집에 빨리 갈까? 에이, 태태가, 태태가! 오늘은 자율학습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빨리 갈래? 우리 맨날 공부만 했잖아. 미안하지만 난 서울대가 목표라서 갈 거면 너라도 가. 에이씨, 재수없는 녀석. 맨날 전교 1등 하면서. 널 무조건 따라잡아줄 거야. 오늘부터 매일 끝까지 남아서 공부한다. 그후 2등은 1등을 이기기 위해 항상 야간자율 학습 시간에 끝까지 남아 공부를 했다. 어느 날 6시까지 학교에 모든 불이 나갔다. 뭐야? 뭐야? 공부해! 아이, 진짜 뭐야? 그래? 스피커로 말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전교상에 있는 모든 학생분들께 전달합니다. 교내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모든 전기시설이 현재 단선되었으므로 안전을 위해 모두 자율학습을 마치고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앙. 아, PC방 깔지. 아, 너무 좋아.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어? 야, 야, 얘들아. 야, 쟤네 봐봐. 공부 빨리들. 야, 정전인데도 공부를 하네. 아유, 재수 없겠다. 빨리 가자. 어이, 와. 좋아. 레전드다. 레게노. 핸드폰 불빛으로 좀 공부 좀 해볼까? 하지만 전교 1등은 이 상황에도 스마트폰 불빛으로 묵묵히 공부를 할 뿐이었대. 이런 상황인데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고? 에이, 나도 질 수 없어. 나도 공부하는 거야. 전교 2등은 그 모습을 보고 경쟁심리에 모두가 교실을 떠난 그 시간까지 전교 1등과 교실에서 나를 지색이 되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제 가야겠다. 전교 1등, 넌 안 가? 아직도 공부를 하네. 시간 늦었어. 난 이제 가볼게. 졸리다. 집에 가 자야지. 이게 뭐야? 야, 너 몰랐어? 1등은 그 모습을 보고 2등에게 속삭이며 말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9탄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10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복제하는 실험실로서 기억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이야기였죠. 한마디로 젊은 남자에게 노인의 기억을 심고 노인의 낡은 몸은 뜨거운 불에 소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새 몸을 얻었지만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은 것뿐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9년째 연애 중이었던 그들, 여자친구는 프로포즈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도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도가 찾아오게 되죠. 여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강도에게 포크를 찍어서 그 강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강도가 훔치려고 한 게 이 결혼 반지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남자친구였습니다. 깜짝 프로포즈를 위해 몰래 짜잔 하고 나타났지만 여자친구가 강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포크로 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까지 자율학습으로 1등과 2등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안내방송으로 오늘 학교 전선 문제로 오늘 야간 자율학습은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돌아갔지만 그들은 경쟁 심리 때문인지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 후 몇 시간 후 2등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교실을 나갔는데 먼저 간 반 친구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등은 2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정전이 났는데 어떻게 안내방송이 나와?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인범은 정전인 척 안내방송으로 학생들을 속이고 학교 입구에서 기다리고 한 번에 살해한 거였습니다. 이하면 무서운 이야기 9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10탄은 좋아요 5,000개가 넘을 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